지금 블로킹 타이밍이 좋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위에서 때렸습니다. 러셀의 첫 득점.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러셀. 러셀이 마음 좋게 때렸죠. 그렇습니다. 나수비 됐고요. 한국전력. 블로킹! 역전 블로킹 득점의 카일 러셀. 14-13으로 삼성이 앞서갑니다. 리시브 잘 됐어요. 오른쪽 러셀.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내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 리시브 정확합니다. 끝낼까요? 스파이커! 황승빈이 뛰고 있어요. 각이 없는 가운데 러셀 블락아웃을 만듭니다. 카일 러셀. 좋아요. 서브 득점. 아, 2세트는 또 러셀이 터지네요. 사실 리그 들어와서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이 선수들의 기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아. 서브 득점 카일 러셀. 아, 매력 있는 선수입니다. 카일 러셀. 아,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오늘도 결국 세 개를 채웁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입니다. 또다시 코트를 갈랐습니다. 삼성의 카일 러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좋네요. 카일 러셀. 끝이 없습니다. 네, 서브 득점 또 나옵니다. 7개째입니다. 다시 러셀. 자, 두 번째도 걸렸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안고 떨어지면서 득점. 자, 이런 장면에 나왔을 때 감독은 정말 짜릿하죠. 예. 커버 또 연결 또 커버 연결. 결국은 점수를 또 가져오니까요. 네. 오른쪽 성공입니다. 아, 들어왔어요. 네. 카일 러셀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victory. How you feel tonight? 감사합니다. I feel pretty good about tonight. It was first time being back in this gym, and so it was nice to get a good 3-0 win. 네, 오늘 승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 수원체육관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3-0으로 셧아웃으로 이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시즌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예, 홈코트였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오늘 오면서 느낌이 좀 어땠어요? How you feel come back to this gym, Suwon gym? A little bit of nerves at the start, but once I settled in, I'm used to this gym and the atmosphere in here, and so I was able to play free and relaxed. 네, 초반에 좀 긴장이 돼서 조금 애먹었지만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서 이 체육관에 정말로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러셀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러셀의 서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후배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So what's your main point on your serve if you can teach to our younger players? Have clear intentions but also a clear mind and stick to your routine. 항상 좋은 집중력과 계속 집중하는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루틴으로 반복하다 보면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러셀의 서브 토스가 상당히 일정한데 그런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브 7득점 그리고 이제 3세트의 그 집중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좀 부담도 느낄 법한데 정말 잘했거든요. 오늘의 특별함은 어떻게 좀 있는지요? Yeah, total, you have made a 7 serve aces and focusness on the third set is totally different. And how you want to explain about the match in Capco this match? Sometimes you just get in a groove. And like I said, once the nerves kind of went away from being back here, I was able to play my game and kind of take control and do what I know how to do. And it felt great to get 7 serve aces. I think that's my career record on serve aces, so it's pretty cool. 네, 일단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많이 긴장했지만은 그 긴장감을 일찍 떨쳐버리고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좋은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러셀의 헤드코치인 제이슨에게 제가 듣기로는 아내가 멘털 코치라고 하는데 헤드코치 말고 멘털 코치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I heard from Jason that Yuha is your mental coach. And what the Yuha said tonight?
She says to me what she always says. I'm gonna keep that to myself, but it's always encouraging and it's nice to have her here with me for the full season. 네, 그녀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 똑같습니다. 뭐 틀린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항상 용기를 붙들어 주고 오늘 경기도 잘하라고 오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힘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어떤 팬의 플래카드를 그 문구를 제가 봤는데요. 오늘 김효섭 통역 생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러셀도 알고 있나요? 네, 러셀 알고 있습니다. 네. Birthday? Yes, I know it's his birthday. Happy birthday. He does a lot for me, and so I wish him a very happy birthday. 네, 러셀 선수가 오늘 저의 생일을 정말로 고맙게도 정말로 좋은 경기를 이루어줘서 정말로 저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예, 생일이니까 러셀 내가 가까이서 지켜본 몇 달간 지켜본 러셀의 최고 장점, 매력은 이런 거다. 뭐 인간적인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러셀 선수 굉장히 성실하고 착합니다. 코트 밖에서나 안팎에서나 정말로 선수들 위하고 오로지 헌신밖에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한 시즌을 러셀이라는 선수랑 같이 보내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광이라고 하는데 러셀이 이번 시즌, 남은 시즌 각오 한마디 얘기하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Let's go for the season tonight. Sorry? Just goal for the season, the rest of the games. Just keep progressing, keep winning, keep playing how we know how to play. And yeah, let's just keep this train rolling. 네, 결과로 만드는 것이고요. 계속 연습했던 거 반복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또 경기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agai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